인삼 한 근과 영양이 맞먹는다는 낙지를 제대로 맛볼 수 있는 이 음식. 보양식의 대명사 낙지 연포탕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보양식 하면 떠오르는 음식들이 참 많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피로 해소에 도움을 주는 타우린 성분이 가득한 것으로 잘 알려진 낙지 연포탕. 낙지는 갯벌의 산삼으로 불릴 만큼 영양소가 풍부한데요. 특히 세파토로신 성분은 스트레스를 줄여줘서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되고요. 히스티딘과 같은 아미노산 성분이 풍부해 피로를 풀고 원기 회복과 면역력 강화를 돕습니다. 낙지는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는데요. 매콤한 맛으로 밥도둑이 따로 없는 낙지 볶음으로 즐길 수 있고요. 바로 잡아 신선함을 즐길 수 있는 탕탕이나 별미로 즐기는 낙지 호롱이도 있죠. 하지만 피로 해소를 위해서는 맑고 개운한 국물까지 즐길 수 있는 낙지 연포탕이 제격. 양념 속 나트륨을 줄일 수 있는 데다 채소도 섭취할 수 있고요. 끓일수록 감칠맛이 더해지는 국물은요. 피로에 경직된 몸을 풀어주기에 제격이라고요. 다 같이 먹기에도 좋아요. 식감이나 모양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것도 장점. 육질이 질겨지는 산란기를 맞이하기 전인 지금이 마지막 제철인데요. 탱글탱글해요. 오늘 저녁은 낙지 연포탕으로 시원하게 피로를 풀어보면 어떨까요? 와, 풀리는 것 같아요, 보기만 해도. 맛있는 낙지 연포탕이 4위였습니다.